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시작해서 현재는 300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나스닥 지수도 16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보다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고 했죠.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2,9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겠는데, 뭐 정확하게 2,9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940포인트까지 찍었기 때문에, 한번 날아갈 수도 있고, 여기가 뭐 바닥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뭐 나왔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지금 있는 분들은 좀 분할로 매수가 그냥 가능하다겠는데, 지수가 뭐 이제 계속 하락할 때는, 네, 끝까지 하락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하루 반등 나왔다 다시 재차 하락할 수도 있어요. 뭐 저차 하락 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가 이제 1차 바닥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네,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도 반등폭이 네,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할 때의 그 힘과 크기를 봐야 돼요. 그냥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거의 뭐 하락할 때처럼은 반등이 안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가서 5일선을 올라타고 쭉쭉 뻗지 않나, 아니면 또 옆으로 기나 그런 걸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있을 때 이제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수는 뭐 제대로 맞췄는데 이번에 뭐 했지는 대박은 뭐 보지는 못했어요. 대박을 보지 못한 건 주위 환경을 너무 의식을 네,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실력대로 본 그대로 해가지고 홀딩을 했어야 되는데 단타로 대응을 했고 그래가지고 또 대박을 못본 것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잡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잡았으려다 이틀 정도는 홀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조금 아쉬운데, 뭐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뭐 하면 제대로, 하면 될것 같네요. 종목은 뭐 그동안 빠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뭐다 빠졌는데, 그래도 빠진 것 중에서도, 조금 안심종목에 가까울수록 네 좋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질 때안 빠지고 강하게 버틴 종목,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종목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네더 버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대한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조금 흘러내리긴 했는데, 위에서 버티다. 결국엔 여기서 계속 버텼으면 더 좋았는데, 워낙 뭐 많이 빠지니까,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괜찮고, 아세아텍 이런 것도 괜찮고, PNC테크도 한번 급등 나왔다가 또,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오디텍도 괜찮고, 좋은 건 많아요. 네. 한일화학도 재차 또 매수가 또 가능하죠. 18,000 위에서 전부 매도를 했는데, 매도는 잘했네요, 아주.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주식은 하락할 때는 수익이 났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한일하고 뭐 제대로 전량 매도 하락해가지고 18,000원, 4,500원 할때 전부 매도를 한 게, 네, 제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네,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내 얘기는 안심 종목, 분할로, 많이 빠진 거, 매수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양봉이 나오면 내일 또뭐 지금 음양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차트가 내일 또 음이 나온다 그러면 재차 또 우리나라 지수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자꾸 상승을 보인다면 좋죠. 네.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면 좋은데 아마 모르더라도 다우지수도 35,400 고점 네,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얼마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네, 또 고점에 도달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네,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또 재차라고 보일 것 같고, 9점 못 가고 이제 뭐 3만 5천 포인트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빠질라나, 아니면 또, 여기 상태에서 또 추가로 다르게 나오려나, 그런 걸 지켜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다우 지수는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2900포인트 정도에서는, 이번에는 1차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보면 됩니다. 뭐 반등이 나오면 또뭐 금방 또 하루 이틀만 뭐 만에 또 알아간다기보다 또 반등 기간이 또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조금 올라갔다 하면 또 울방하지 말고 현금 유지를 또 해가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헷지보다는 이제 ELW는 여기했지 콜 같은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하락할 때뭐몇번 성공해가지고 계속 또 푼만 가져가면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던지, 아니면은 네 콜도 대응을 해가면서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락할 때 수익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계속 푼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올라갈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지 콜로, 네 콜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아침 방송은 네, 명료하게 네,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면 될것 같네요. 네, 10월 23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주식과 네, 헷지 ELW 제대로 배워가지고,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TV였습니다.